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주식 관련 또는 포트폴리오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뜻한 투자 조언가시죠? 한옥서 마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장 마감 가까이 되어서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또 한번 기록을 했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번 주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코스닥이 그동안 안 됐던 상태 속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상승 반전 시기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쏠릴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다섯 파동으로 구성되는 것은 충격 파동이다. 그 충격 파동이 끝났을 때 다섯 파동이 끝났을 때 전환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섯 파동이 떨어지고 나서 이번 주에 반전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작년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뭐가 진행됐냐면은 지금 이제 연기금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패시브 전략이라 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지수보다 조금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을 많이 팔고 거래소를 많이 샀는데 지금은 이제 헤드를 갖다 교체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현 정부 인사로 현 정부 인사는 코드가 어떻게 맞춰지느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정책 뭐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과정은 결국은 역시 코스닥 중소형제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의 운영 방식도 아무래도 일단 코스닥 쪽 것들 위주로 해서 일단 좀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일단 액티브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이런 파동의 마무리와 이런 어떤 이 연기금의 어떤 전략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환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움직임을 따라 보니까 IT주 확실히 주도주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은 순환매를 거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는 우리가 8월에 전담기구가 일단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우리가 맞춰서 관심을 갖도록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대형 IT주 주도주로 왔었는데 반대로 이제 그 화학주라든지 다른 여타 중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중과권 대형주는 옐로칩이라 해가지고 이들 종목들로 일단은 순환매가 또 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적이 네. 좋은 종목들이 또 이런 유의 종목들에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은 아마 플러스 이익을 갖다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그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여부와 더불어서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투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미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세로 가는데 다만 네. 가는 과정에서 일단 올랐다가 하면 눌렀다가 하는 이런 과정은 전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을 거칠 때는 우리가 매입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런 이제 운용의 연기금의 운영 방식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거래소장에서 실적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럼 코스닥이 2차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유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당분간 너무 오랫동안 올라갔던 이러한 거래소 시장은 아무래도 피로감이 있는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휴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정상을 향해서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조정을 보일 때 매입을 하자. 그 매입을 할 때 실적이 비교적 좋은 그러한 이제 종목군이 IT주다 이죠. 네. 그래서 이 이제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수요가 계속 강화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일단 좋고 이러한 네. 부품 장비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와중에서 일단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 전기차도 일단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려주겠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장 어제 이어서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월요일장 워낙 큰 낙폭을 기록을 했었죠.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에 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장 1.36% 강하게 올랐습니다. 3,200선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3,230.98포인트의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선천증시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동반 강세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1.9% 오름세로 191포인트 오르면서 1,295.58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현재 유럽 증시도 오늘장 이제 상승으로 출발이 하고 있습니다. 유로 스톡스가 0.2%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공간 토크 주제는요. 코스닥 여름에는 여러 기업들의 새 상장이 봄물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어디일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방송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 소장님과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최근에는 이렇게 새내기주들이 상장을 해도 뭐 이렇다 하게 막 급등을 한다던가 옛날에는 좀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 과거에 이제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갖다 매수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수익 갖다 많이 냈던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네. 어떻게 된 건지 이러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비인기로 일단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네. 거 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참 드물다 이런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상장하자 말자 대주주 매물이 나온다든지 또 그다음에 또 공매도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그렇다고 같은데 봐야죠. 일단은 지금 7, 8월에 코스닥 상장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28일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을 대기하고 있고요. 8월 1일에는 DNC 미디어, 컬러레이 홀딩스, EWK, 8월 2일에는 지니언스, 3일에는 데이터 솔루션, 4일 모토렉스, RS 오토메이션 등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또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지난번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그런 네. 회계상에다가 해외에다가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다. 상장에 방해될 만큼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상장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에서 카카오가 거래처를 옮겨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비니까 여기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마 수혜를 좀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뭐 이 종목은 실적은 상당히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 셀트리온이 오늘 보니까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이 상장하기 전에 혹시라도 상장하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네. 이 수요를 예측한 데 있어가지고 외국계에다든지 국내에 있다는 것이 투자가 들어갔다 모아가지고 상당히 수요를 갖다가 강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연기금이 또 많이 매수한 걸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장이 되면은 네.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이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한미아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코롱의 어떤 인보사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불신감이 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상대로 불리한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셀트리온 같은 이제 계열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에서 그만큼 일단 큰 수익을 갖다 지속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셀트리온과 이 헬스케어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좀 충분히 떨어진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보았고요. 8월 1일에 이제 상장이 되는 기업들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DNC 미디어, 컬러레이 홀딩스, EWK인데 일단 DNC 미디어부터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웹 소설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웹 소설 업체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일단 이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업체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상장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여기에 또 이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웹툰 있죠, 만화. 네. 이것도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인기를 끌면은 또 TV에도 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좀 이제 기대를 갖다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이 황제의 외동딸이라는 이런 이제 웹툰이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웹툰이 아니라 이제 소설이 있는데 웹 소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7억뷰예요. 이상.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엄청난 말씀이시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네. 이제 화교권에 일단 확산이 된다면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데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드는데 근데 이것이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하겠느냐 이런 이제 좀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웹 소설 같은 경우가 이 인터넷상에서 보면 상당히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의 인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미디어 관련주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미디어 관련주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자신감 있게 사기는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주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웹소설 관련주로 함께 이야기 들어보았고요. 컬러레이 홀딩스, 컬러레이 홀딩스는 어떠한 기업인가요?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를 텐데 중국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이게 지금 화장품 중국 화장품 업체다 이렇게 보죠. 중국 업체예요. 그런데 네. 이 중국 업체는 최근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주가도 내리고 불신감이 그냥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회사가 그 에스트 그룹 있죠. 네. 로레알. 네. 로레알 하면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런 업체하고 거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 화장품은 또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또 상대적으로 자기 업체니까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컬러레이 홀딩스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EWK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떠한 회사인가요? 지역 발전 설비, 지역 발전 설비 관련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네. 수익성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장성의 한계성이 있다. 물론 실적은 네. 좀 괜찮지만은 앞으로 성장성을 또 고려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매수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 발전 설비 전문 기업이고요. 네. EWK 8월 1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8월 2일에는 지니온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니온스는 어떠한 기업인가요?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 그 NAC라고 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AC요? 예, 네. 이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면 이게 뭐 보안 관련된 보안 관련이죠, 그렇죠? 아, 예, 네. 보안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 컨트롤 타워 부분에서는 이 업체가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일단 미래 우리가 이 보안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복잡한 이 보안 관계를 갖다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태이면 앞으로 필요성이 자꾸 높아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네. 보면은 이게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지난해 42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고 본다면은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니언스라는 기업, 보안 관련 기업이고요. 8월 2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자, 8월 3일에 상장을 대기하는 기업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뭐 데이터 관련된 기업인가 빅데이터. 봐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종목은 오픈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아, 오픈베이스는 많이 올랐다가 다리 좀 둔화됐는데 그렇죠. 오픈베이스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빅데이터는 우리가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 또 4차 산업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 빅데이터 부분에서 일단 이 독보적인 1위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영업 매출에 대한 영업 이익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끊임직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솔루션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 8월 4일에 상장을 대기하는 기업들 모토렉스와 RS 오토메이션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기업 다 들어볼게요. 네, 뭐 모토렉스는 그 모토 자체가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주인데 네. 일단은 내비게이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인기가 없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 로봇 그 이 저 컨트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로봇을 드라이브 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네. 이런 이제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업체인데 이게 삼성에서 이제 독립돼 나온 그런 회사입니다. 네. 로코엘 합작법인하고 이게
독립 때 나온 회사인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 관련으로서 좀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솔루션도 일단 4차 산업 관련해서 가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 아까 지니언스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좀, 예,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좀 기대감을 모으는데 일단 상장대 보고 나서 일단 수급을 우리가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8월 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4차 산업혁명 테마에 속하는 RS 오토메이션,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지니언스를 가장 관심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페이스북으로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종목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관련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지금 26일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발표 후에 주가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IT주가 주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삼성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추로 올라갔고 디스플레이 가전주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G 디스플레이는 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조정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실적은 좋은데 LG 전자가 실적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 하반기에는 그만큼 일단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그 일단은 패널을 갖다가 지금 이제 또 받아주기로 했고 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다 모을 수 있다. 실적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은 지금은 사는 타이밍, 이제 파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3분기, 4분기가.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디스플레이 관련으로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일단 눌림이 있다면 사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일단 홀딩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주가 전망 들어보았고요. 통통찰떡님께서 웰크론 한택이나 KG ETS 등등 이 환경 또는 폐기물 관련주의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했는데 웰크론 한택이나 KG ETS 모두 최근에 좀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올라왔죠, 했지만 그렇죠. 살짝 지금 조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 관련주들이 돈이 되느냐면은 그렇게 돈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지금 친환경 분야 쪽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일단 이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전을 갖다가 폐기하면서 환경 산업을 갖다가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이제 관점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영향권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정부들의 어떤 수익성을 그렇게 그 정책만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반영해서 앞당겨서 이렇게 올라가서 반영했다면은 네. 나중에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네. 차익을 챙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특히나 또 어제 오늘 살짝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기는 쪽으로 그렇죠. 특히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양봉을 갖다가 시초가보다 오늘 아침이 어제 종가보다 오늘 시초가 높게 출발했고 또 어제 시초가보다 오늘 종가 낮게 마무리된 음봉을 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하락 장악형이죠, 그죠? 네.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경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웰크론 한택과 KG ETS까지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본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최근에 추세 흐름적인 모습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약간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꾸준하게 하반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진통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 사야 되겠죠. 대형주를 우리가 사는데 기존의 IT주는 좀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중가 대형주, 그러니까 옐로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종목들 중에서 외국과 기관이 들어오는 것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지금 2분기 실적 호전 중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호전주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함께 내일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옥서 마운앤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를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에는 이 시간에 AR 인베스먼트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종목 관련해서 질문들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반해 가게를 경제경영서적 원앤원북스에서 김경준의 오륜서 경영학을 드립니다.